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고지연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분당탑의 그 오토 판매사의 도전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성공하려면 성공자가 있는 곳에 와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공자한테 배워야겠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곳이고, 그런 길이 있는, 그리고 또 그런 뜻이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잘 오셨다고 큰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네. 저희 모든 이제 행사와 이제 그 강의는, 이거 외치고 하는 거 맞죠? 네, 제가 아직 초보라서요. 네, 사혼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제가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혼 준비. 네,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오늘 이제 저희 분당탑에 아주 유명한 명강사를 모실 건데요. 또 오늘 아주 예쁘게 핑크빛으로 이제 입고 나오셨는데, 워낙 이제 반짝반짝하신 분인데 오늘 또 더욱 반짝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짝이실 뿐만 아니라 또 강의 실력도 너무나도 좋으신 제가 항상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오늘의 이 강의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현실 점검과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정혜 국장님을 모시고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정혜 국장님. 네, 반짝반짝 빛나나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샤론호즈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봄이 왔어요. 그쵸? 요 마음의 봄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거리두기도 많이 해제되고요. 예, 저희 지난 3년간 저희의 일상을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1달러, 한번 접어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과정은 일요일 3시는 항상 사업 설명이거든요. 네, 그 마지막 주요 때는 저희가 오토 판매사라서 애터미의 꽃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오토 판매사는 애터미에서 월20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신기하게도 오토 판매사가 애터미에서 되면 연봉 1억을 70%가 다 가더라. 예, 그러면은 이미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만 되면 나는 애터미에서 연봉 1억자 이상에 올라설 수 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가 1차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 시간은 아마 사업 설명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제 아직 사업자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애터미가 어떤지 알아보러 왔다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늘 신규로 오신 분 있으셔요? 없으신가요? 네. 네, 계시네요. 네, 아직 나는 사업한 지한 3개월 미만이다. 예, 네, 그 분도 몇분 계시죠. 그래서 그 분들이 모두 이 내용을 들으시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의 사업 설명, 그 다음에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가 지금의 현실에 빗대어서 어떻게 비전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실 점검과 오토 판매사의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현실 점검을 안 하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오토 판매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미래의 노인 빈곤이나 우리의 노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없었고 현실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나의 노후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책 중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세밀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직장인 은퇴 백서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보통은 이제까지의 규정된 삶은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해서 한 20년을 노후를 살았죠. 예. 한 25세까지 공부하고 30년 직장 생활해서 60세에 은퇴하면 한 80세에 죽는 플랜이었거든요.
이 플랜 속에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노후를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스탠다드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100세 시대로 젊어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자영업했는데 내 노후가 편치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계속 OECD 국가 중에서의 노인 빈곤율이 최고고 이러한 결과들이 왜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 미리 준비해보자 그래서 NH증권과 매겨 이코노믹에서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 직장인이 한 2천만 된다 그래요. 그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 아니면 자영업의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직장인의 삶을 갖는데 이러한 스탠다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결론 결국은 30년 생활하려면 노후 생활은 9억이 필요하다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세밀하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입니다. 최빈이라는 건 가장 많은 나이대 죽는 숫자.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요. 제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장례식 가면 80대가 많았거든요. 요새는 부모님 돌아가셨다 해서 장례식 가면 다 98세, 92세 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이대 죽는 시대가 1999년은 찾아보니까 82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2025년이 되면 이제 가장 많이 나이 사망하시는 숫자가 90세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사는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100세가 사는 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이 이제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30년을 돈 없이 살아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어갔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가 일을 해갖고 안전하게 보장받았던 이 30년을 보장 못 받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이 은퇴 100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결론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노후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을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하류층 같은 경우는 부부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대 그리고 상류층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대에 육박을 하는데 69세까지는 100%가 필요하다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10년 단위로 좀 감가상각이 되죠. 그래서 한 75%만 있어도 살고 90세가 넘어가면 사실 뭐 막 나돌아다닐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만 갖고 산다. 그래서 총액을 더해보니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게 딱 중간이거든요. 중산층은 9억이 필요하고 상류층은 10억은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류층도 직장으로서 내가 왕성할 때 살았던 그냥 그 정도 삶이에요. 막 베푸고 살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상류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살려면 9억에서 12억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집 하나 있으니까 난 저거 됐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에서 이제 은퇴자들을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지금의 현실을 아실 것 같아요. 가난한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이 40.6%라고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꼴로 가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에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취재하고 온 최강호 기자와 함께 그 실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두 달간 노인 빈곤 문제를 취재하셨다고요? 네,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분들이 원래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취재 과정에서 만난 노인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원래 빈곤하게 사셨던 분들이라면 나이 드셔서 더 빈곤하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이분들은 청장년 시기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사셨는데 노인이 되고 나서 급격하게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노인 상대 빈곤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인구 빈곤율은 1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네. 특히 혼자 살고 있는 독거 노인들은 노인 상대 빈곤율이 74%까지 올라갑니다. 노인이 되면서 가난을 겪게 된다. 왜 그렇게 생애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빈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노인들이 이렇게 빈곤에 빠지게 되는 데는 문화적인 요인하고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제도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김병국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82살 김병국 할아버지입니다. 작은 골목을 지나서 반지하 집으로 내려가는데요. 여기에서 할머니 또래 할아버지 또래 독거 노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일종의 아르바이트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독거 노인 돌봄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 일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40만 원입니다. 독거 노인 돌봄 사업 2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이렇게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할아버지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어르신, 이렇게 다른 독거 노인 분들 보시고 가실 때 보통 무슨 생각하세요? 가슴이 짠하죠. 내가 조신세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하지만 할아버지도 사실 독거 노인입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사실 고소득 직장인이었는데요. 건설사를 오랜 기간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소장도 하고 서울에 큰 아파트도 사고 가족들도 부족한 것 없이 잘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해보려다가 손해를 보신 게 큰 타격이 됐고요. 젊었을 때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면 됐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죠. 할아버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좀처럼 재기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은퇴 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취재 과정에서 만나본 노인분들 대부분이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주로 그 생각이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닥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솔직히 말로 노후라는,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아니, 그때 먹고 살기들이 바빴는데 어떻게 노후라는 걸 생각합니까? 지금 노인 세대가 결코 그분들이 젊었을 때 빈곤 상태에 있지 않았어요. 다 중간계층이었고 중산층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자원들을 자식들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가진 자산은 없고 또 수명이 연장돼가지고 노후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 650만 명 중에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네, 당황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갖고 사실은 열심히 안 살았던 건 아닌데 저도 늘 궁금했거든요. OECD 빈곤율에서 50%가 빈곤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은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폐지 주우러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3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말이나 돼 했는데, 아까 거기를 보시면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그거죠. 그 제가 저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인생을 60년 넘게 살아보니 정말 대박처럼 한 번에 돈 벌기는 어려운데 한 번 실수하면 완전히 나락이더라. 이거예요, 바로. 건설 소장 하시고 부유하게 사셨는데 은퇴 후에 한 번 사업 잘못했다가 고시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제안드리는 이 애텀이라는 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하루로 먹고만 살아도 200만 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7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류층 노인이 50%란 얘기는 이거의 반, 100만 원 미만으로 사는 노인이 반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어도 내가 먹고 사는 이 100만 원의 갭 있죠. 그 100만 원의 갭을 애터미를 통해서 메울 수 있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알아보러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저희가 심각하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저도 제가 사업 설명이나 애터미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은 층이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중장년층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실 때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제 저희 나이대처럼, 저희 신랑처럼 이제 60이 돼서 은퇴해서 뭔가 새로운 직업을, 새로운 자영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까의 하류 노인으로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위험한 어떠한 시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애터미를 예, 5년 전에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애터미를 처음에 얼싸 좋고 받아들였겠어요. 예, 멀쩡한 직장 잘 다니는 우리 신랑이 왜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신랑의 생각은 내가 앞으로 4, 5년이 지나면 은퇴를 할 텐데 선택지가 많이 없다. 예, 그럴 때 내가 자영사업을 한다는 거는 나이 30이면 내가 다시 실패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제 60이 돼서는 일어나기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면서도 뭔가 성취가 큰, 예, 성공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애터미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대부분의 중산층이 예, 저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류 노인으로 떨어지는 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 100만 원의 갭을 어디선가 부수입으로 추가 수입으로 얻을 수 있다면 알아봐야 돼요? 더 알아봐야 돼요? 예,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노인 빈곤에 대한 데이터들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회폭탄이 이거죠.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거. 예, 저희도 엄청 건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60, 나이가 50, 60 되니까 그동안 십몇 년을 실손비를 한 번도 안 타먹었는데 이제 막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 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실손보험이나 이러한 것들도 안 드시는 강 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꼭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의 70%를 예, 노인이 돼서 다 쓰고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료비 폭탄에 대한 것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 지금 현재 파산 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도 60대 이후라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거든요. 예, 아까처럼 그 하류 노인으로 가는 직결탄이에요. 60대 넘어서 자본 이제 퇴직금 받은 거 한 3, 4억 있다. 이거 갖고 뭐 한번 별려 볼까 이러다가 이제 딱 하면 저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은 하지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데이터들을 보고 점검을 하면 그러한 일을 쉽게 시도를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여러 책들에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책도 백세 달력이라는 최근에 나온 신간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는 소득이 한 가지 소득만 있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소득이래요? 여기 잘못됐네. 첫 번째는 근로소득으로 살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소득은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노인이 돼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소득과 자산소득, 시스템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애터미의 비전과 가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물가는 정신없이 오릅니다. 인생의 소득 곡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애터미 설명하다 보면 준비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분의 앞날이 뻔히 파노라마처럼 보이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자신의 소득 곡선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우리는 다 아까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도 65세 이후에 소득이 뚝 떨어지면서 그러한 것들을 맛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저 라디오 이렇게 듣는데 건강 상담하는데 이게 젊었을 때 요구르트 아줌마 하셨대요. 날라다녔대요. 근데 막 지금 관절염에다 막 온갖 그 관절로 인한 질병을 다 안고 사시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바로 왕성하고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낡고 어려워진다는 얘기.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왕성할 때 준비하셔야 돼요. 갖고 지금 오셔갖고 사실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나 건강하기 때문에 먹고 삽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어디 가서 내가 노동력이라도 팔면 돈 200이라도 벌거든요. 하지만 병이 들고 갑자기 급작스러운 질병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식구가 아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그리고 65세에 들어가서 이러한 갑자기 사회적인 어떤 코로나라는 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나빠지거나 이랬을 때 나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고 왕성할 때 해야 아까 그런 뉴스에 골방에 처박혀서 나 이럴 줄 몰랐어 이런 뉴스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준비하자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사업소득에 대한 생각들을 못 하시는 게 보통의 소득 곡선은 항상 소득이 많아지다가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직장인의 은퇴 연령은 50세예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특히 대기업은 50세 전후로 거의 다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준비하는 이 갭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는데 물가는 어떻게 되나요? 예, 물가는 소득과 같이 계속 올라가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물가 상승률을 했는데 뭐 요새 진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물가 오르는 거가 장난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로 바꾸려고 전기차 나오는데 1년 몇 개월 기다려야 된대서 중고로 사야겠다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중고 가격이 신차 가격이랑 50만 원 차이 나요. 1년이 너무 찬데 신차가 5천만 원인데 4,950이야. 말이 돼요? 네. 세상이 이렇다고요. 원자재 가격이 부지기수로 오르니까 지금은 장난이 아니에요. 네, 뭐 밥상을 차리면 사 먹는 게 싸다 이런 얘기 많이 드셨죠. 청국장 하나 끓여갖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네, 나가서 8천 원 주고 사 먹는 게 쌀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을 이 65세에 이거 어떻게 메우실래요? 그렇죠? 이 갭을 메울 생각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 천정부지로 오는 물가와 그 다음에 나의 소득이 떨어지는 이 구간을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매경 이코노믹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7억에서 하류층이 7억, 중산층 9억, 상류층, 진짜 상류층 아니에요. 먹고 사는 상류층, 상류층 10억 이래서 필요한데 뭘로 마련할 거냐죠. 그리고 최빈곤, 100만 원 이하로 사는 거를 막으려면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내가 지금 바짝 해서 애터미에서 1년만 바짝해서 100만 원 생긴다면 해야 돼요? 아주 해야 돼요?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소득과 시스템소득에 대한 이 갭은 근로소득으로 절대 메울 수가 없습니다. 네, 나의 노동력은 어때요? 예, 왕성할 때는 다 같이 뛰죠. 예, 연중무휴로 예, 노동력이 같이 뜁니다. 하지만 결국은 노동력은 소멸되고 자본소득만 남게 됩니다. 이 자본소득, 시스템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건물주, 간물주잖아요. 그렇죠? 건물 월세 받는 게 시스템소득의 하나였어요. 근데 세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죠.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건물주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디지털 온라인으로 건물주 되시는 거예요. 디지털 자본주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애텀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예,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애터미가 속한 건 유통소득이에요. 예, 정확하게 업의 형태를 아셔야 되거든요. 애터미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다단계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그 유통과 광고 소득을 그 중간 유통과 모델에게 주지 않고 소비자한테 준다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올 때 피라미드 형태로 들어와서 잘못 형성이 된 거죠. 사실은 하버드 대학의 논문에 통과될 정도로 최후의 마케팅이라고 할 정도의 마케팅 개념이에요. 제가 요새 나오는 뭐 쿠팡이라든지 신한은행 제가 무슨 회원인데 거기도 보게 되면 항상 친구를 추천하래요. 친구를 추천하면 포인트를 더 준다. 뭐 적립을 더 해준다. 선물을 더 준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소비자가 소비자를 끌고 오는 게 가장 확실한 마케팅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요?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소비자를 끌어오는 게 클릭 하나로도 가능해요. 예, 친구 추천? 예, 구독 추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돈이 된다면 한번 해봐야 되죠. 그래서 애터미는 유통업이에요. 유통업은 지금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굉장한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냥 소비자 변방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가 제안하는 거는 소비자이자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의 변천사를 알면 어떻게 애터미가 지금의 직거래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그 보통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팩트죠. 나는 300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레드오션. 많이 벌 생각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1000만 원, 3000만 원 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00에서 800 벌다가 평생 거기서 아둥바둥 하다가 죽는다고요. 먹고 사는 거. 300에서 500 더 주는 직장 있으면 글로 옮기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하지만 1,000, 2,000, 3,000을 벌 생각을 해야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애터미가 원하는 삶은 아까의 그런 100만 원 정도의 갭을 메우는 그냥 부수입이 아닙니다.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5,000만 원도 벌 수 있고 많은 연봉 1억자 이상이 벌써 애터미에서 1,000명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직장을 다녀도 평생을 자영업을 해도 도달하지 못했던 꿈을 분명히 여러분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가 확신이 돼서 내가 분명히 저 자리에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오지 않으면 그 열매는 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플랜인지. 그래서 오늘 그 플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의 이제 전국 가게 지출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가게가 300에서 800을 보면 생활비는 100에서 300은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매경 이코노미 책에 됐으니까 노인 됐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디냐면 그 제 1위가 의료비고 두 번째가 식료품, 먹는 거. 뭐 의료비 이런 거 별로 안 나가요. 예, 먹는 거. 그래서 제가 야, 애터미는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김치, 물, 뭐 저기 잡곡, 과일에 포인트 안 붙는 다단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이게 평생 써갖고 돈이 돼서 재구매가 돼야 되는데 먹는 걸 제일 많이 쓴대잖아요. 예, 먹는 거가 재구매가 되고 거기가 포인트가 붙는다면 그거야말로 예,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애터미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에서 300을 200에서 800 버는 사람들이 100에서 300이라는 지출비를 늘상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론가는 가서 써요. 애터미가 제안하는 거는 특별한 것들을 우리한테 와갖고 사라 이게 아니거든요. 어디론가 가서 이마트 가서 쓰던 거 쿠팡 가서 쓰던 거 마켓컬리 가서 쓰던 거를 애터미로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를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부에 했던 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준비하는데 리스크가 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새 강남바닥에 가면 모든 코인들이 예, 60만 원만 투자하면 된다 이제 소액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얼씬거리지 마세요. 돈을 쫓아가는요, 돈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판에는 좋은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사기만 있을 뿐이에요.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애터미가처럼 가치, 더불어서 잘 사는 가치와 진정하게 수익의 원천이 분명한 데를 쫓아가면 거기서 내가 정직하게 하다 보면 그때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냥 일반 유통에서 쓰게 됐을 때 이 조선일보에 한 5년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열심히 한 주부가 카트 밀면서 1,000만 원 정도를 1년 정도 지출했더니 포인트 쌓이는 게 고작 만 포인트 이러면서 포인트 적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랬는데 요새 이마트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마트도 많이 바뀌었대요. 요새는 뭐 카드 하나 해갖고 뭐 해서 적립을 하게 되면 예, 뭐 굉장히 무슨 그 뭐죠? 그 뭐 저 냉장고를 하나 사면 1년 안에 냉장고가 하나 생길 정도로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러냐. 잘 유통도 어쨌든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가니까 좋은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터미랑 이마트가 같은가요? 예, 절대 아니에요. 예, 거기서 애터미랑 이마트 다른 거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예, 야 요새는 이마트도 요새는 많이 줘. 애터미만큼 줘. 이러면 뭐라 그러셔야 돼요? 네 우리 김순환 선생님 뭐라고요? 네, 아유, 정답, 딩동댕. 네. 앞으로는 연결의 시대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써갖고서는 절대 돈이 될 수가 없어요. 너 먹는 거, 남 먹는 거, 저 미국에서 먹는 거, 중국에서 먹는 게 다 돈이 됐을 때, 나한테 올 때, 네, 그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마트에서 아무리 포인트를 많이 줘도요, 그 연결은 끊어져 있습니다. 나의 소비로 끊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펙과 내 소비 정도의 여력에 따라서만 돈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애터미에서는 나의 소비 여력과 나의 스펙에 상관없이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소비자 멤버십이 내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캐시백이 애터미에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지금 만약 이 카다로그 너무 좋더라고요. 꼭 사서. 여기 한 500종 정도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제품들이 여러분이 사서 쓰고 먹는 모든 것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가 된다면 애터미 제품은 3만 원 미만이 70%예요. 놀라운 거죠. 모든 다단계에서 1위 제품은 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고요. 7만 6,500원 해모임이 제일 비싼 거예요. 나머지는 다 3만 원 미만 제품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제품으로 2조를 하고 있다면 이 회사는 이미 생필품 회사로
시장성이 있는 겁니다. 대중성이. 그러한 제품들로 소비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마트보다 캐시백을 훨씬 많이 받게 되죠. 100만 원 정도, 물론 매칭 구조로 받기 때문에 아까 100만 원 됐는데 1년 안에 만 포인트도 안 왔잖아요. 이 100만 원 소비가 약 6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될 정도로 애터미의 포인트 매칭 구조는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뭐가 있나요, 우리는? 3개월 안에 무조건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주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마음껏 이용하고 특히 화장품이나 이번에 스노우 같은 신제품 같은 거 막 사서 돌려보세요. 쓰고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안에 무조건 반품해주니까 내가 내 멤버십을 이 반품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쇼핑몰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단순히 물건을 소비자를 한 문으로 된 소비자를 뜻풀이를 하면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써서 없어버리는 사람. 근데 생비자가 되면 써서 다시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0에서 700을 버는데 100에서 300은 무조건 써서 없애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에서 300을 무조건 없어버리는 생활비로 하면 나는 여기서 저축할 돈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박한길 회장님은 이 100에서 300 없어버리는 생활비를 다시 자산화하겠다. 아까 제가 애터미 소득은 자산 소득, 시스템 소득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자산화돼서 이게 캐시백이 됐을 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돈을 그냥 이제까지 버리는 소비자로 살았잖아요. 애터미에선 다시 생겨나는 생비자로 살아보자. 이게 바로 애터미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에서 쓰는 모든 생필품에는 점수가 있다. 우리 거에 모든 거에는 점수를 붙여주겠다 했거든요. 저는 진짜 요새 너무 좋아요. 아자몰 이용하다 보면 아 진짜 애터미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으셨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자몰이 포인트가 저희 애터미 몰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은 엄마 말 잘 안 듣는 거 아시죠? 엄마가 애터미 그렇게 이용하라 해도 안 하고 엉뚱한 쿠팡 가서 사고 올리브영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작은 애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요번에 침대도 사야 되고 인덕션 2구짜리도 사야 되고 쫙쫙쫙쫙 얘기해갖고 막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애터미에서 사야 된다 그랬더니 아자몰에서 벌써 들어가서 다 캡처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네이버 최저가랑 따져봐도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싼 가격이 굳이 에콕 제품이나 아자픽 제품이 아니었는데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딸이 다른 데서 헤매지 않고 우리 집안의 모든 소비를 묶을 수 있는 게 이 아자몰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5월 달 가정의 달이라서 10만 원만 사도 2만 원 캐시백 그거 제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내가 활용하고 내가 기쁨으로 맛봤을 때 내가 전달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애터미몰, 아자몰에 들어와서 손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결돼서 부자가 되는 이 정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8만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생필품을 바꿨을 때 애터미 마트 체인지로 시스템 소득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노 리스크하고 큰 자본이 안 드는 이 애터미 사업으로 100만 원에 아까 하류 노인으로 떨어지지 않을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는 거죠. 그럼 저는 이 쇼핑몰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한테 전제 조건으로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쿠팡 이용하고 이마트 이용하셨다면 기존에 이용하던 대보다 비싸지 않고 품질이 좋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다 바꿔쓰실 수 있겠어요? 네, 다 바꿔쓸 수 있죠.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도 이 질문을 꼭 드리면 한 번도 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네, 다 바꿀게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 몇 가지 제품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치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원자료 연구원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원자료 연구원에서 파는 것보다 저희가 싸요. 원자료 연구원은 100g짜리 3개 묶어서 3만 원에 파는데 우리는 200g짜리 3천 원이잖아요. 이러한 경쟁력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이거는 어떤가요? 주름 지우개, 가히. 작년 미용 부분에서 가장 빅히트 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히 제품은 3만 원이야. 근데 우리 얼마예요? 15,000 원이야. 그런데 임상의 효과가 가히는 주름 개선이 12%, 우리는 24%. 어느 거 써야 돼요? 애터미 거 써야 되죠. 그러니까 품절이 막 5번, 6번씩 나죠.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소비자들한테 자신 있게 쓰라고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앵겨야 돼요. 내 멤버십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쓸데없는 거 지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석료 사고 수소기 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에서 2만 PB, 세탁실에서 1만 PB, 방에서 쓰는 거. 집에 가서 오늘 다 한번 이제까지 슈퍼랑 쿠팡에서 샀던 거 다 붙여보세요. 포스트잇으로. 예, 그거 중에 한 매달 10개씩만 한번 체인지해보세요. 난 이제 애터미사 그래 빨리 한 3개월 안에 100만 원 벌어보겠다 하면 다 체인지하시는 거예요. 요 오늘 가셔서.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정도의 포인트가 4인 가족이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100일 동안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검증을 하는데, 예, 검증을 하는데 나 혼자 30만 포인트라면 실제는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지출한 거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쓰고 아, 이 애터미의 쇼핑몰이 정말 좋고 싸라는 거를 나는 검증이 됐어요. 예, 검증하시는데 한 달 정도면 충분하겠죠. 예, 무료로 회원가입했고 회원가입하고선 강제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가장 친한 우리 엄마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한 명한테는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도 애터미 사업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1단계도 안 나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1년을 다니는데 1단계도 안 한다고요. 혼자 30만 포인트 쓰는 것도 안 해.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애터미는 가입비 유지비 추천수당이 없단 말이에요. 회원 가입시켜갖고 주르륵 100명 달아도 100원도 안 생겨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트 체인지를 안 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예, 나부터 30만 포인트를 정확하게 쓰는 복제 모델을 만들어줘야 돼요. 시스템 소득은 복제 소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요일날 이렇게 열심히 앉아 계시면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연봉 1억 되고 이제 임페리얼대에서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집에서 30만 포인트 쓰면 그 누구, 나한테 전달받은 그 누구도 30만 포인트를 복제해나는 게 용이해야 돼요. 쉬워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까지 다단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한번 얼굴 봐선 사주는데 어렵다고요. 왜 그러냐면 눈에 어른거리죠. 이거 이마트 가면 2,000원짜리인데 내가 쟤한테 만 원에 사야 되냐. 이게 한 번이면 되는데 계속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쉽고 예, 용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제 모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아까처럼 정말 집에서 이렇게 15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나는 혼자 살으니까 이렇게 안 나오던데요. 그럼 그걸로 복제 모델 하셔서 나라도 충실히 하면 15만 포인트면 5만 포인트 쓰는 사람 3명만 내가 더 달고 가면 되잖아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고 소비여력이 약한 사람이면은 나의 복제 모델은 소비자를 달고 가는 모델로 하시면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을 때 예, 30만 포인트 이거 한 달 걸리죠? 그래서 두 명한테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요게 여러분 100만 원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게. 요거까지 하시라고요. 요거까지. 두 명한테 야 애터미 제품은 정말 싸고 좋더라. 내가 바꿔봤더니 나한테 6만 원 들어왔어. 너도 바꿔봐. 그러면 한두 달 안에 분명히 캐시백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네가 확인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게 내 캐시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캐시백 그리고 회원도 공유해서 달고 합력을 해갖고 이 멤버십을 확충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 돈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제 모델을 이걸로 잡으셔야 돼요. 예, 내가 정확하게 쓰는 한 달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두 명의 가구 예, 한 사람 한 사람 이 집에 4인 가족, 뭐 3인 가족 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활에 주도권, 주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바꿨을 수 있도록 요 모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6만 원이 받고 예,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로, 세 번째 달로 넘어갔어요. 예, 세 번째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쓰게 되면 요 사람들은 또 6만 원씩 받고 나는 한 번 매칭, 두 번 매칭, 세 번 매칭 됐을 때 18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4월 달부터 하고 있는 세미 판매사는 어떤가요? 예, 요게 되죠. 아까 들어간 게 셋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갔어요. 예, 세 달째로 넘어가서 하게 되면 다섯 가구 정도 30만 포인트를 복제하는 다섯 가구 정도 모이면 150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기존에 150만 포인트였으면 30만 포인트가
그렇죠. 30만 포인트가 다섯 번이 매칭이 되면 이게 합치게 되면은 150이잖아요. 그럼 30만이 매칭될 때마다 6만 원씩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6, 5, 30, 30만 원 받고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4월 달부터 애터미에 뭐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한테도 직급 수당을 주겠다 해서 2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5일 날에 50만 원을 벌 수 있는 부업자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세미 판매사가 되면 그 뭐가 가능하냐면요. 애터미의 이제 직급 플랜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세일즈 마스터까지는 매출 구조로 가지만 그 다음 팀장, 국장부터는 계속 직급 구조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잘하려도 전략 모델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막무가내로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케팅 방향으로 전략을 짜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 3개월 만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30만 포인트 이거 나 정말 잘했어. A코아 쓰고 한 달 안에 자가 소비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제를 해 나갔단 말이에요. 네, 다섯 명이면 이렇게만 해도 이제 복제 모델이 충분히 되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30만 원 받고 부업자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150만, 150만 되면 이 사람이 15일에 50만 원, 그리고 한 달이면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가 해보니까 정말 세 달 안에 되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세미 판매사로 키우게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세미, 이 사람도 세미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오토 판매사 돼요. 예,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하부에 한 명만 더 만들어내면 나는 무슨 구도가 나와요? 팀장 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4월 달에 석세스 세미나에서 내가 만약 애터미를 지금 새로 한다면 나는 오토 판매사로 안 한다, 오토 팀장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미 판매사를 염두에 두신 얘기예요. 제가 직급을 가려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세미 판매사 두 명 보내느니 내가 오토 팀장 가겠네. 왜냐면 그 어떠한 직급 수당을 받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들을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미 판매사 정도 할 수 있을 역량이 되면 받쳐갖고 충분히 팀장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세미 판매사 이 복제 모델을 잘 이용하면 정말 애터미의 속도를 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제 모델을 잊지 마세요. 지금 나 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 못 하시는 거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복제하시고 그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잘하고 그 다음 사람들 또 이렇게 해서 30만 포인트 써갖고 요 양쪽에 한 사람 한 사람 첫째 달 또 한 사람 한 사람 해갖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명씩만 하셔도 배가의 원리잖아요. 스폰서는 노나요? 스폰서도 하이로 달아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달아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뛰면요 더 달아져요. 그렇게 해서 합력을 하는 게 애터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일 100만 원 작전을 지금의 세미 판매사에 꼭 세워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렇게 8가구 해서 200만 원 캐시백 받는 판매사였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세미 판매사 계획을 세워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련 중국에도 한 명 파트너를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정말 사업하면 잘할 사람인데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세미 판매사가 나오자마자 우리 세미 가보자. 너 이쪽으로 경소상 있고 이쪽으로 경소상 있는데 이 친구들 30하게 하고 얘 15만 하게 하고 얘는 30하게 하고 그림이 나오잖아요. 자기 30만 해도 세미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전화 걸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열심히. 눈에 보이게 돼요. 이 세미 판매사는. 250만 PB 같은 멀지만 150만 PB는요? 스폰서가 도와서 우리 한번 해보자. 둘이서 해도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미 판매사 목표를 나 정말 100일에 가보겠다. 지금 애터미 사업이 지지부진하시다면 반드시 이 세미 판매사를 목표로 해서 뛰어보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거거든요. 아까의 그 복제 모델이 되게 되면 아까 그 세미 판매사는 한 12명 있어야겠죠. 판매사가 양쪽으로 6명, 7명씩 나오게 되면 나는 연봉 1억자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봉 10억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그 복제 모델로 그냥 찍어내는 거라고요. 결국은 가장 작은 것을 정확하게 해내면 이거는 순식간에 분화돼요.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가장 작은 기본이 잘못됐을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 작은 기본을 해내면은 그게 복제돼서 이 애터미 사업의 시스템 소득인 거는 연결이 돼서 2명이 4명 데려오고 4명이 6명 데려오고 6명이 12명 이때까지 돈이 안 돼갖고 사람들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까지 돈이 안 보인다고요. 근데 이때서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수익 곡선은 다른 노동소득은 어디 가서 200만 원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만 애터미의 수익 곡선은 이렇게 간다고요. 이 인계점이 1년이에요, 보통. 근데 세미가 나오게 되면 이제 6개월 된다고, 6개월. 6개월만 바짝 한번 해보세요. 애터미, 야, 정말 세미 나왔대는데 내가 6개월 저렇게 저 강사 말대로 한번 목표에서 뛰어보고 요 인계점, 예, 인계점 넘어갖고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연결 시대라 그랬잖아요. 연결 시대. 그래서 애터미에서의 유통은 다른 유통 모든 플랫폼들은 불을 어디가 가져가나요? 우버가 가져가고 쿠팡이 가져가고 네이버가 다 가져갑니다. 이번에 마켓컬리 상장하는데 뭐 몇 조라 그러더라고요. 마켓컬리 그렇게 이용했는데 100원이라도 주냐고요, 우리한테. 안 주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다르다고요. 애터미가 1조 되면 3,500억이 풀리고 2조가 되면 7,000억. 애터미의 목표인 100조가 되면 몇 조가 풀려요? 35조가 이 전 세계 소비자한테 풀려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하는 애터미랑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날 이용해도 100원 한 푼 안 주는 쿠팡이랑 이마트를 가시는 게 아니라 예, 같이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걸 제안하는 애터미의 파트너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부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연결된 플랫폼이라는 거 이게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부는 앞으로 연결된 사람이 가져간다고 미래의 모든 저술학 척에 써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요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아시겠죠. 모든 건 구독자 수가 결정하잖아요. 예, 인기 있는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많은 것이고 네이버 카카오도도 그렇게 성장한 게 바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제1의 플랫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잊지 말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꼭 항상 이거 얘기해요. 아니 어제도 뭐 아메이랑 무슨 또 옛날 10년 전에 유사나마 이런 거 하신다고 달려드시는데 예, 이 그래프 보여주세요. 데이터 시대에 누가 데이터도 보지 않고 자기 사업을 뛰어들어요.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작년 코로나 기간 동안 애터미와 다른 다단계의 수익률이랑 매출 증가율 다 올리셨더라고요. 다 마이너스야, 다 마이너스. 애터미만 플러스 증가율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 마이너스, 10년 내내 마이너스고 적자인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왜 뛰어드냐고요. 예, 애터미의 증가 추세의 이 데이터는 기존의 다단계가 갖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기존의 다단계는 다 5천억에서 부러졌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5천억을 넘은 유일한 회사는 애터미와 아메이였어요. 근데 아메이는 20년 내내 1조, 애터미는 1조를 넘어서 2조. 예,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유통망을 향해서 100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저기 여기에 탑승을 해야죠. 여기에 탑승해서 저 35조 속에 내가 얼마를 가져올 건지 그걸 계산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계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임페리얼 되면 졸업, 예, 월 1억에서 우리는 모두 공평한 정의로운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고 누구나 다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마케팅 플랜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제를 해나갈 때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우리 80세의 크라운 대신 우리 이메자 크라운이 내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아들에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아들아, 내가 정말 크라운이 된 거냐? 크라운 클럽이 된 거 아니니 혹시? 아들이 그러더군요. 크라운 클럽은 예전에 가셨고 크라운 마스터예요. 왜 안 믿으세요? 그제서야 실감이 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81세 할머니가 크라운 마스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80대 중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아마 없을걸요. 제가 69살에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애터미를 알렸더니 어느새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자가 되어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시스템 소득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구들이 모두 저를 부러워해요. 남들은 쥐꼬리만한 연금에 자식들한테 받은 용돈으로 산다는데 저는 거꾸로 자식과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생활비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애터미 덕분이에요. 제 나이 80이 넘어서도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고 중심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로 산다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69에 애터미를 시작하고 로열마사가 되어서 크루즈 여행을 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캄캄한 밤에 배전으로 나가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도 꾸었습니다. 큰 바다를 헤엄쳐가는 배처럼 멀리 멀리 항해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꿈꾸라는 법이 있나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고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저 임혜자의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영원한 이팔 청춘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고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꿈꾸는 오리를 백조로 만들어줄 확실한 성공의 도구입니다. 이 나이에 애터미를 해도 될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 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8순이 넘은 할머니도 해냈는데 여러분이 못하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행복해져야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의 백조가 되어 멋지게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 마리 백조가 되어 이 근사한 비행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멋지게 날아오를 그날을 위해 여러분 화이팅 하시게요. 화이팅!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임혜자 크라운의 스피치 속에 애터미의 모든 가치가 있어요. 69세에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을까. 모두가 말렸어요. 왜요? 아까 그 100세 시대 그 책에서도 평범하게 노후까지 살려면 그것만 제시하잖아요.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저렇게 70세 넘어서 누릴 수도 없는데 나이 들어서 잘 살면 뭐하니에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간의 욕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게 아니라요. 공헌하고 가치롭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날에 고시원에서 죽는 게 아니라 저 임혜자 크라운처럼 75세에 로얄이 돼서도 꿈을 꿔서 크라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한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죽는 게 제일 큰 인간으로서의 보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오토판매사 이 100만 원은 분명히 가치롭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의 스펙과 혼자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100만 원도 벌기 어려운 일들을 이 세상에서 그 정도의 스펙과 그 정도의 노력을 합력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이 69세에 대해서 80세의 경이로운 일들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고, 이 애터미가 진짜 이 하류 노인이 난무하는 이 현대시대에 대단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죠? 네, 우리에게 현실을 똑똑하게 아주 정확하게 직시하게 해주셨고, 또 애터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아주 열광을 해주신 이정혜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을 직시를 하셨고, 또 이제 애터미가 뭔지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러면 뒤에는 방법론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정말로 몸소 체험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방법들을 다 이뤄내시고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이제 미소를 띠고 항상 밝은 얼굴로 이제 다니시는 저희 본부장님이신데요. 노재영 본부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메인 무대에 섰네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많이 못 썼는데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타 도정입니다. 마스크 잠깐 벗고 할게요. 제가 안경을 꺼서 습기가 차갖고 죄송하지만 저는 마스크 벗고 좀 하겠습니다. 보기 괜찮나요? 네. 예. 오늘도 저는 이제 또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애터미를 또 전달하러요. 11시에 이제 공덕동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는 매일 일상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이걸 맨날 할까? 이제 오늘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분 느낌이 그래요. 알아요. 애터미는 아는데 지금 강의할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어떻게 해서 이익이 돌아가고 이게 어떤 미래 준비가 되고 노후 준비가 되고 이제 개념은 알고 있어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 실상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이제 내가 한번 애터미를 결정해 놓고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어떤 내가 결과를 가져오겠다. 그게 이제 오토판매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러 온 거니까 알아보는 차원 입장에서는 어떤 안 하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결정한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는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나도 그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소개는 우연찮게 여러분보다 먼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2012년에 어떻게 이 정보를 듣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어요. 애터미 제품도 뭔지도 몰랐고, 다만 제가 지금 60이거든요. 그때 50대 초반이죠. 이제 한 50 정도 됐을 텐데, 아까 이정혜 국장님이 얘기한 그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전 이 정보를 들은 거예요. 어떤 고민이요? 저도 이제 노후가 오는데 전직은 이제 은행을 다녔었고, 그래서 제품은 뭔지를 모르겠고 애터미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내용이 왔기 때문에 한번 알아는 봐야겠다. 그걸 잘해. 물론 처음부터 알아볼 생각은 없었어요. 계속 이제 저한테 이걸 알아보자는 분이 계속 있었죠. 이제 오늘 그 내용도 다 들어가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지속적인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저한테 와서 이걸 알아보자고 했던 어떤 지속적인 그 만남 통해서 애터미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난 게 아니었던 건 뭐냐면 난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터미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어디 가서 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애터미 시스템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고 세미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고 일요일 날 이렇게 와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준비가 딱 된 상태에서 제가 오늘 이제 지금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할 거예요. 그 얘기를 3개월 정도를 해서 완벽한 오토 판매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겠죠.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건 이제 여러분 부업이냐 따 전업에 따라 이제 그 시간 차이는 있어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준비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전업을 한 거예요. 전업을 해서 약 3개월 만에 그토록 꿈꾸던 오토판매사가 돼요. 완벽한 오토판매사요. 15일마다 250만 포인트가 꼬박꼬박 되는. 여태까지 그럼 한 번도 그 밑으로 간 적은 없고요. 이게 시스템 소득의 특징은 뭐냐.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면서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약 6년 반 정도 지났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완벽한 시스템 소득이죠. 그렇다고 내가 전에 은행 일을 하던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노동적인 일을 하진 않아요. 이제 가끔 만나서 오늘 같은 데 가서 정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오늘 그 일을 했고 안 했고에 상관없이 계속 돈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스템 소득을 가져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결국은 부제가 또 있어요. 제 첫 번째 부제는 뭐냐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변화. 내가 이런 사회를 비전도 받고 가치를 봤는데 그냥 이해만 내가 끄는 될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한번 뭐 이걸 통해서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돼. 저는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아니, 지금 변한 거 말고요. 애터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변했다고요. 그게 어떤 요 부분도 다 나와요. 제 얘기를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우선 내가 변화라 생각을 가져야 이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남을 변화시키는 일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이정희 국장님에게는 뭘 변화라는 거예요? 아니 마트 바꾸는 것도 변화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서부터 그냥 내가 기존 마트 계속 이용했고는 된다 안 된다?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그것도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는 뭐냐?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 이제 뭘 변해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결국은 여기서 답은 다 제시를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애터미에서 돈 봅니까? 100만원을 봅니까? 오토판매에서 봅니까? 에이쿠아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요? 내가 여태까지 안 해둘 거니까. 그래서 부제가 뭐예요? 일단 내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 변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책 읽기를 한 15분 동안 읽으라고 권해요. 그러면은 왜 그걸 읽어야 되는데 처음에 모르면 그냥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책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건 비즈니스인데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의 특징이 있어요. 결국 나와 같은 사람들의 소비자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또 확산이 되려면 사업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나와 같은 사업자가 육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육성시키는 것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뭐예요? 변화. 본인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즉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변화도 알게 되는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죠? 예, 그걸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남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BOD 시청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는 먼저 한 사람들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경험이 없어 시작을 하는 건 맞는데 계속 경험이 없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성공한 사람을 옆에다 놓고 매일 내가 학습, 코치를 받는 거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그걸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매일 저녁에 가서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부업을 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이 비전을 보고 매일 저는 들었어요. 한 편에서 두 편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미쳐갖고요. 듣고 자기도 해요. 피곤하니까 낮에 일했다가. 그래도 그거를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그다음에 오늘과 같은 미팅 참석이야. 이제 애터면 여러 가지 미팅. 아, 이 미팅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기도 하고요. 또 열정도 다시 채워. 오늘 와서 또 들으니까 좀 힘 빠져 있던 분 열정 생겨요? 네. 자, 이런 거란 말이야. 결국은요. 미팅 참석이라는 거는. 자, 그다음에 애용하기. 아, 우리는 어차피 애터미 제품을 쓰는 사업적으로 봐갖고는 소비자를 나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애터미 쇼핑몰로. 근데 그게 제품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인맥을 통해서 뭐 암만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회원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품 하나 안 쓰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을 제품 쓰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은 내가 제품을 쓴 걸 가지고 그 특징이라든가 여러분이 감동을 얘기하면 돼. 그래서 내가 먼저 애용하라는 거예요. 제품을 애용. 뭐 손해 날 거 없잖아요. 주력 상품들은 또 반품도 다 처리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애용 차원이 아니라 나는 사업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일단 30까지 있었거든요. 내가 다 써보느라고 일단 다 사본 거야. 난 써보지도 않았던 것들도 많아요. 아, 제가 애터미 할 때 막 생리대 나왔는데 내가 생리대 평생 써보지도 않았거든요. 아, 근데 나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사업가의 마인드예요. 내가 그걸 알아야,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비즈니스를 해요. 어떤 음식점을 해요. 어떤 장사를 해요. 그럼 내가 취급하는 음식점의 그걸 아이템을 알아야 몰라요. 아, 저는 사업가 마인드로 이제 왔던 거예요. 아, 소비자 마인드. 그랬기 때문에 나는 생리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다 알았어요. 아, 다른 데랑 다 비교할 줄 알아요. 위스퍼랑.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생적인지 전 알아요. 아, 그러니까 여자분 만나면은 그 얘기도 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예. 자, 아, 근데 제 얼굴을 보는 애터미 얘기만 자연스럽게 하죠. 딴 얘기는 진짜 못해요.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성향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애터미였으면 제가 뭐 생리대 관심 가질 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변했다고요.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부재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STP라 그래요. 사업설명이에요. 물론 사업설명도 되고 제품 설명도 되고 저와 같이 그냥 만남도 STP예요. 그냥 애터미에 대한 거를 얘기해서 만나는 게 STP라 보시면. 저는 오늘 11시에 STP 해고 왔다 안 하고 왔다? 해고 왔다. 마케팅을 한 건 아니에요. 오늘. 근데 애터미에 대한 얘기는 해고 왔어요. 자, 여러분이 1, 2, 3번을 쭉 해다 보면은 이 5번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경험이 생겨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STP를 잘하기 위해서 1, 2, 3번 사를 잘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전달은 뭐냐? 아, 제품을 이제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쓰시게. 여러분 애터미를 통해서 몇 번 이제 한 6개월, 1년 뭐 몇 개월을 가지면은 회원만 가입시킨다고 잘 씁니까? 그분들이? 안 쓰죠. 그래서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게끔 하는 게 의식적으로 여러분 좀 사업적으로 이제 저처럼 빨리 한 3개월 정도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은 좀 여러분들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효과는 좀 있어요. 더. 근데 그거를 좀 요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제 내가 물건 파는 것 때문에 제품 갖고 다니기를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하시면 돼. 아, 나는 요거에서 빠르겠다. 아, 근데 그거의 가치를 느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창피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 영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은행의 관리직인데 저는 바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차에다 제품을 싣고 다니면서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가서 막 제품을 갖다 들이댄 건 아니에요. 막 얘기하는 과정에 어떤 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대. 아, 그러면은 기다려. 내일 갖다 줄게. 아, 그럼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갖고 다녔. 물론 제 차는 지금도 한 두 박스 물건이 갖고 다녀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는 과정이 그게 필요하면 주려고요. 이게 전달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템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아, 그분이 뭐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면 전달을 못하죠. 아, 요즘 같은 경우는 팁을 드릴게요. 아, 건강식품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요. 대부분 5, 60대 되신 분 남녀노소 발 뒤꿈친다 이런 데 각질 생기죠. 아, 우리 푸트하는 제품 나왔어요. 그거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거는 웬만한 얘기하니까 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차에 그게 없어. 그럼 못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전달이라는 거예요. 장사할까요? 파는 걸까요? 아, 파는 개념으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산 가옥에 그대로 줬거든요. 뭐 남아야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걸 못 판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건 뭐 남는 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제품을 쓰고 좋았다 그러면은 저는 해모임 얘기는 많이 해요. 제가 비염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염인 사람들은 나는 애처로운 거야. 그럼 내가 거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제품 그게 파는 거야? 아, 판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 못해요. 저는요. 얼마 남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 전달을 또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또 상담도 하는 거예요. 사업적인 상담도.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사업을 전개하시는 분들하고 매일 안부 전화하는 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될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담 얘기, 제품 얘기도 하는 거고 사업 얘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신뢰 쌓기는 뭐냐?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이제 여러분 시스템이 구축이 되려면은 시스템 소득이라 그러죠? 나와 같이 하는 사업자가 많이 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결국은.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에도 관계되지만.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는데 요거만큼 좋은 게 없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미인 대칭. 여러분 습관을 들여야 돼.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웃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애터미 오기 전에 팍 찌그러져 있었어요. 삶이 힘들어갖고. 근데 저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웃었고,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웃어요. 잘 안 웃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누굴 만난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야. 그냥 씩 쪼개는 게.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미인 대칭은 요거예요. 뭐라고요? 미인 대칭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그다음에 칭찬하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애터미 하면서 이걸 되게 오래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조직 성장이 잘 안 돼요. 이 비즈니스는 이게 잘 안 되신 분들은. 그다음에 요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죠. 계속 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노후 준비되고 이런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그러면 의식적으로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처럼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게 이제 잘 요즘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알아서 했는데 요즘은 이게 잘 또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작자를 구하셔갖고 여기에 매일매일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본인이 한 거를 여러분 스폰서한테 체크를 받으셔야 돼. 이거 아예 감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체크를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스폰서하고 또 이렇게 재심 합력하면서 같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체크하려는 게 뭐 여러분 뭐 지적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작성하고 있다 지금. 에이쿠아리스트 하는 분도 안 해요 여기는요. 이걸 하시는 거야. 습관을 들여. 체크만 하시는 거라고. 여기다 뭐 논문 쓰는 게 아니고. 요 양식을. 근데 나는 아직 요것도 없다. 그럼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사업을 하면 우선 이거부터 준비를 해서 여기 어떤 작성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결국 이제 습관을 들이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전체적인 계략을 얘기를 해드렸죠. 오늘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제가 했던 거고 현장에서. 자, 이거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야. 내가 3개월이면 3개월. 만약에 나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저처럼 전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3개월이면은 오토 판매사가 돼요. 이대로만 하면. 제가 했으니까 그렇게. 제품 30가지일 때 이렇게. 자, 근데 나는 8시간이 아니고 부업이다. 시간 투자에 따라 속도는 좀 덜 나요 처음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감안하시면 돼. 나는 부업으로 뭐 일주일에 내가 서너 시간 한다. 그러면은 오토판매사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제품 가질 수가 많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정희 국장님이 한 가정 제품 바꿔 쓰게 하면서. 자, 그러면은 지속적인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지속적인 만남. 여기서 만남이라 그랬지 뭐를 팔러 간 건 아니에요. 뭐 판다 그랬어요? 만나라 그랬어요? 가서 만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요. 제 스폰서한테 되신 분이 계속 저한테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거예요.
만나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뭐 이제 애터미 얘기도 하고 세상 사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만나는 숫자가 죽어들수록 여러분 이 사업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초보자들이 가장 처음에 실수하는 거예요. 가서 한두 번 만나서 애터미 제품을 확 쓰게 하거나 또 애터미 사업을 확 시키려고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왜? 아,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처음에 변하기도 어려웠는데 뭐가 변하기로서 처음에 여자분들은 아니 마트 받기가 쉬웠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예예 하고 갑니다. 사업 설명을 듣고. 근데 그분들이 바로 가서 마트를 바꿀까요? 제가 수치를 알아보면 거의 10명 중에 한 명이 바꾸면 할까 할걸요? 안 바꿉니다. 왜요? 아, 그 변화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갖고 우리는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서 물건 팔고 회원 가입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만나는 거.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만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 대부분 제가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아,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죠.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두 사람한테 부담이 될까 봐 처음에 여러분 애터미를 알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알고 해서 대부분은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을 먼저 만나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사람을 누굴 만나야 되는 거냐면은 누구예요? 내 동생, 내 동생의 친구,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다단계 뭐 애터미 뭐 선수로 보진 않을까요? 전문가로?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용하셔야 된다.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경험 있는 스폰서. 그래서 요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 연결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개도 안 일어나고요. 아쉽지만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자주 봤던 그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나오신 분들 후원하러 가잖아요. 아, 왜 사장님 왜 친구분하고 친한 친구분은 안 가요? 왜 며느리는 안 가요? 같이 예? 시어머니한테 가자고요. 근데 아 그건 다음에 가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인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이 제품을 쓰게 하기는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가지 말고 가서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놓고 애터미에 대한 제품이 됐든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누굴 데리고 가라? 스폰서. 그게 만나는 여러분 역할이 틀려요. 이게 그 이름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설득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 일은 그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 호일러 법칙이라는 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8시간 이상 한다. 그러면은 빨리 30명을 만들어야 돼. 애터미 물건 쓸 사람 30명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 30명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달에 30번 정도 매일 볼 사람도 있지만 한 달에 내가 30명 정도를 내가 꾸준히 만날 사람 다음 달에도 만나고 그 다음 달에도 만나고 이런 30명을 여러분이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처음부터 애터미 물건 쓴다 안 쓴다 바로 잘 왔다 나 바로 회원될게 내가 들어가서 알아서 쓸게 그런 사람 거의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계속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생각을 모르고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한 5명, 10명 만나다가 그냥 이거 힘드네 뭐네 안 되네 뭐네 여기서 관심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또 되면서 이런 데 와서 자꾸 듣다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돼. 이제 실질적으로 요 실무 숙지 있죠? 모르시면 빨리 여러분 안내하신 분 때
요거를 빨리 배우면은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된다고요. 제가 오토 판매사 빨리 되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제 우리 시스템 가이드북에 다 있죠?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난 배우고 싶다. 그럼 요 책도 한 권 사갖고 여러분들 스폰서들한테 안내받아서 요거 작성하는 방법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내가 집중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 나와요. 이것만 완성이 되면 오토 판매사의 그림은 다 된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잘 보세요. 여기 1이라고 쓴 거 있죠? 요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비즈니스는. 근데 어떤 상황에 봐서 여기 11번 있죠? 이 사람은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사람. 한 달 스케줄표가 여기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30명 정도가 채워지면은 30명으로 여러분 완벽한 오토 판매사 거의 그림 다 돼 있는 거예요. 만남 속에서 그들의 제품을 쓸 거고 만남 속에서 또 초대가 일어날 거고 혹시 여기 오셨는데 나는 오늘 오시지 않은 분이 한 번에 오자 그래서 오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걸요? 결국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정리.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애터미 사업은 뭐예요? 가만히 사업.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라. 애터미 이야기만 하면 싫어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왜? 다음 만남을 위해서. 또 만나야 되니까. 근데 가서 애터미 얘기만 하잖아요? 다음 만남이 어려워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 아직 관심도 없고 제품도 안 써봤고 근데 와서 애터미 얘기만 막 해요. 여러분이라면 다음에 또 만날래요? 우린 계속 만나야 된다니까요. 가서 만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는 한두 번만 가서 얘기하고요. 가서 들어주시면 돼. 듣다 보면은 이분의 시어머니가 지금 암수술 했더니 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해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나는 게 중요하다. 아셨죠? 예? 절대 포기하지 마. 또 있어. 한 번이만이 뭐라고요? 지속적인 만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해야 될 일. 예? 그래서 그럼 이 만나는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오늘 부여받은 내용이 자세야. 어떤 사업자의 자세.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애터미 막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장사치러 보이겠어요? 좀 사업자처럼 멋있게 보이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외모는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자세가 모든 게 다다. 그러죠. 그래서 그럼 자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자세. 그래서 복장은 최소한 저처럼 비즈니스 복장을 입고 다니세요. 저는 사업으로 봤을 때 딱 전에 하던 일은 옷 양복을 안 입었었어요. 제가 전에 하던 애터미 하기 전에 하던 일들은 근데 애터미 하러 이제 딱 왔을 때는 바로 저는 양복으로 갈아입었다고요. 구두도 신었고 지금 이렇게 보면 비즈니스처럼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 왜?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장사꾼이 아니고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다니셔라. 하고 입을 낚을 거죠? 예. 왜냐하면은 상대방한테 이제 애터미라는 정보가 갔을 때 자기가 왔던 지금은 애터미가 13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훑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들의 느낌은 뭐냐? 전에 왔던 내 친구가 했던 아니면 내 동생 누가 했던 근데 대부분 또 그들이 하다가 관뒀거든요. 그거랑 달리 보여야 된다는 거야. 애터미 똑같은 애터미가 왔는데 그분의 느낌이 달리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만 나오지만 제일 먼저 줄 수 있는 건 외적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장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호감도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11시에 누구 만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무슨 협회 회장이더라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돈보다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 갔는데 쓰레빠 찍찍 깔고 가고 추르릉 입고 갔어요. 그분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대했을까요 저를? 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저처럼 양복을 입으세요. 되도록 비즈니스 양복을 입으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거 얘기가 아니고 이걸 따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 얘기하러 왔어요. 이론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 이론은 많이 듣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듣든 뭐해서 듣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남자분들 양복 입는 게 어렵습니까? 예? 결혼식 갈 때도 양복 입잖아요. 그래서 양복 입고 다니시고 여자분들은 최소한 보험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복장으로 내가 입어야 된다. 왜? 이 사업의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복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나중에 아까 이정훈 국장이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내 파트너를 다 그렇게 복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개판이 되는 뭐 이거 용어가 좀 그런데 내 조직은 내 조직이에요. 조직 사업이에요. 조직을 키우는 사업이라면 사업 형태는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럼 내 조직은 남북의 그레이드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조직에는 그레이드 좋은 분들이 안 오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네트워크가 계속 커진다는 거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소득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분들 통해서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 통해서 소비자도 많이 만들어질 거니까. 근데 그래도 있는 조직이 좋아요? 좀 처지는 조직이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 굉장한 호기입니다. 이제 애터미가 객관적인 증거도 나왔고 이제 뻔뜻한 분, 중상층 이상 분들이 이제 물 밑듯이 올려올 겁니다. 이미 그런 기미가 보여요. 근데 내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왔다가 간다고요. 아, 난 당신들하고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보장 중요하겠죠? 예. 자, 그리고 표정도 밝은 표정은 안 됐다. 나는 맨날 그 뭐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이 찌그러졌다. 그러면 얼굴 보고 연습을 하세요. 나올 때 여러분 집 앞에 대형 얼굴을 놓고 그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연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웃음이. 진짜예요? 저 처음 만난 분 계셔. 애터미 하러 왔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름도 굉장히 깊었고 새카맣게 탔었고 애터미 하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늘을 쳐다본 적도 별로 없어요. 맨날 땅만 보고 살았고요. 답이 안 보이니까. 나이는 먹어오고. 심정이 아까 그런 노인네 심정이에요. 아까 나이 드신 분. 나이만 제가 젊었을 뿐이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빵긋빵긋 웃음이 나오겠어요? 아까 그분이 웃던가요?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웃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나는 이를 통해서 아까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변했던 거예요. 일부러 했던 거고. 오늘도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사람 잘 알겠대 저보고. 왜요? 그러니까 너무 웃는데 밝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외적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 밝은 표정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하는 가장 키의 포인트야. 애터미 돈이 되고 안 되고 그거보다도 그분 아직 몰라. 제품도 모르고 비전도 몰라요. 연습하세요. 진짜 저처럼 집 앞에 대문 앞에 나올 때마다 거울 하나 큰 거 갖다 놓을 거죠? 예? 시스템 소득을 가져갈 건데 제 소득의 특징은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한 80억? 70억? 한 2천만 원 정도 소득이 매달 나온다 계산하면 여러분 빌딩으로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왜?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습해볼 만하죠? 예? 또 살아가는데 활력소도 있고 좋고 누굴 만났는데 웃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아무래도 치크퉁해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이라면. 예?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 또 하나. 이제 내적 자세야. 사업가 이제 마인드를 나는 어떤 거죠? 제가 오늘 강의가 뭐예요? 자세니까. 외적 자세, 내적 자세. 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것도 결국은 연습을 하셔야 된다. 꾸준한 연습 속에서 하시는 거야. 그 연습하는 과정이 아까 에이코아예요, 또. 사실
근데 마음 자세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도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질질 끌려다지 마. 반드시 여기는 대가 지불을 한다. 아직 이런 세미나나 이런 미팅에 애터미 이런 데 오시는데 누구 전화 받고 온다. 그건 아직 주도적이 된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럼 뭐를 이제 주도적으로 할 건지 또 설명드리고, 또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돼.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된다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또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아까 제가 3개월 이런 목표가 있다 그랬죠? 3개월 만에 저는 됐으니까 그 목표를 여러분이 달성하겠다는 확신을 또 가져요. 그럼 목표를 일단 세워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추적 전문성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근데 큰 전문성은 아니에요. 터미나 아까 실무 정도, 그 정도 전문성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 초기에 또 집중을 하셔야 돼. 이건 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죠. 내가 집중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 이 사업은 그래요. 초기에 여러분 집중을 해서, 이 네트워크의 특징이에요. 배가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2명, 4명, 8명 이게 안 보이죠. 근데 집중을 하다 보면 8 따면 16이 되는 거고, 16 따면 32이 되는 거고, 32 따면 64이 되는 거라고요. 요거를 초기에 누가 집중을 해서 빨리 이 터널을 건너는, 그게 오토 판매사라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이제 어디가 할 거냐. 어차피 시간 투자예요. 시간 투자인데 내가 중요한 애터미는 중요한 거예요. 바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판단이 와서 바쁜 데 가는 거야. 이런 날, 오늘 같은 날 어디 예식장 있으면 예식장 가는 거. 그건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바쁜 일이지. 그거 안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거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준비를 안 하면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까 현실점검에서 다 보셨잖아. 이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3대까지 상속되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가문이 바뀌는 일이고, 여러분 진짜 애터미 가치를 보셨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우습게 안 하는 거야. 제가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명한 이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초기에 집중하고, 또 팀워크로 해야 된다. 혼자 하는 일 같으면 아까 임혜자 크라운 마스터가 됐을까요? 평범한 주부신데 결국 팀워크 사업이에요. 어떤 내용상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것도 혼자 가라 그랬어요? 같이 가서 같이 만나라 그랬어요? 근데 혼자 가신 분이 너무 많아. 예? 특히 좀 배우셨던 분들이. 왜? 자기가 말 다 하면 설득할 것 같거든. 설득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절대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이 비즈니스 특징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라. 팀워크. 그것도 팀워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이 마케팅석에 들어가 있어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생필품이고 무한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만 안 하면은 이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뭐만 쓰고 있으면 돼. 내가 제품 바꿔 쓰고 있고 이런 시스템 들어오고 그것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시간 차이는 반드시 성공한다. 애터미 실패는 뭐냐? 포기예요.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라 포기라고요. 될 때까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계속 일으키는 게 동영상 보기와 미팅입니다. 그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에이코에 다 들어가 있죠? 예? 저도 처음에 뭐 열정이 있었겠어요, 애터미에? 근데 와서 이제 동영상 보고 미팅하다 보니까 계속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열정 안 식어요? 오늘도 저기서 이정희 국장님 그러면서 또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저 뒤에서 저도 들었거든요. 그게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약간의 빼기 적용이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내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 감성을 터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특징이 그래요. 기본적인 지식은 한 10% 정도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사업을 전개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 물론 그건 있어야 돼. 논리적인 증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신감, 확신. 쭈삐쭈삐 가서 애터미 한번 알아봐, 써봐 하는 것보다 저처럼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게. 그게 또 되다가 어쩔 때는 또 식어. 그 식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주도적으로 일하겠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할게요. 뭘 주도적으로 일하겠냐.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돼. 첫 번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품 애용. 남한테 먼저 가서 애터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뭐라고요? 제품 애용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걸 주도적으로 하세요. 이제 처음에 모르면은 여러분 안내하신 분들한테 안내를 받아. 제품 애용을 했더니 그럼 이런 걸 다 써야 되냐? 아잠을 그게 아니고 핵심적으로 써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스폰서님한테 안내 받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애터미의 전략적인 제품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야. 그것도 애용을 하시는 거고. 자, 또 미팅 참석. 이런 것 같은 미팅 참석이에요. 그것도 뭐라고요?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알아서 오는 게 주도적이라고 이러고 스케줄 보고 스폰서가 전화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건 아니고 그건 주도적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사업의 모든 사업의 것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 어떤 소비자를 만나서 크레임이 걸리면 여러분이 본사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거고 여러분 스폰서를 물어봐도 스폰서님도 본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복제를 시켜야 돼. 예? 자, 그다음에 특히 내 사업을 스폰서나 파트너에 맡기지 말고 내 사업은 내가 책임진다. 뭐라고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사업이 아니고 자꾸 두 줄 사업도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두 줄을 다 내가 하는 겁니다. 맡기면은 남의 사업이 돼요. 이게 주도적인 거죠? 예? 처음엔 주도적으로 내가 이런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복제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그게 복제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또 질질 끌려가. 자, 그다음에 오토판매사라고 그래요. 보름에 250만 포인트. 뭐 중간 단계 이제 150만 포인트도 있지만 진정한 성공 이제 오토판매사로 보신다 그러면은 이게 혼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예요. 오토판매사가. 나머지는 팀장은 이제 둘씩 있어야 되고 그건 팀워크 사업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이런 주도적인 생각이 없으면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혼자 하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목표인데. 자.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에? 마인드 자체, 사업가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추냐. 누가? 내가 먼저. 그리고 절대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누가? 특별히 불만사항이 많아요. 그거는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우선 내가 힘이 빠져. 내가. 비전을 봤는데 특히 이제 소비자의 불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건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사업자들끼리 불만이 많이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이제 타네트워크를 해봤어요. 방송 A사예요. 미국 A사를 했는데 그 비즈니스는 그런 불만이 없어요. 사실은 비즈니스 형태가. 근데 애터미 사업만 유일하게 이게 바이너리 때문에 그런데 그 불만상 불편상이 되게 많아요. 서로들 간에. 조직이 좀 커지면 그것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거야.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나가서 후원도 하고 아까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거 격려하다고 이걸 해야 되는데 조직이 커지면 그 조직의 불평불만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가질 때 제가 해본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조직이 큰 사람으로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파트너들도 안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폰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불만 막 하잖아요. 아 그게 똑같이 그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이 뒤에 있는 애가 흘러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중에 그것 때문에 이 일이 힘들어져.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뭐요?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 가지셔야 돼. 그래서 비난, 불평 아주 입을 꼬매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려고 그러면.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한 박사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돼. 세븐업에 아주 입닥쳐가 있다고 셧업.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 때문에 조직이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놈의 말 때문에. 그럴 바에야 입을 닥치게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이 셧업 그랬단 말이에요. 입닥쳐.
이게 이 사업에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커지면. 이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인간관계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 비난, 불평을. 그래서 인간관계란 일구라고 얘기하는 거고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딱 모든 건 다 하라고 돼 있는데 요거만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당장 어떤 목표예요? 세미 판매사 이제 그걸 제시를 했어요. 본사에서. 그럼 세미 판매사 여러분님 그게 사업가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다 목표가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사업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한 제시는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마케팅을 이해를 하고 내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다 세울 거죠? 이제? 예? 세우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럼 스폰서하고 얘기를 해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 겁니까? 그럼 그분에 맞게 여러분 스폰서가 목표를 같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보다는 처음에 목표에 초점을 줘라. 첫 목표 뭐예요 지금? 세미 판매사 안 되시면 세미 판매사 언제 내가 목표를 할 건가? 그걸 정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는 또 내가 언제 도전을 할 건가? 그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럼 행동이 나와요. 목표가 없으니까 행동이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전문가 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 전문가도 돼야 되고 애터미를 어떻게 얘기할 건가도 전문가 돼야 돼. 시간이 걸리겠죠. 금방 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팀워크로 재심합력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라 그랬죠. 뭐 포인트를 주니 뭐 저 회원을 달아주니 그런 것만 재심합력이에요. 핵심은 재심합력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직 극소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화예요. 여러분 조직의 문화에 부정적인 얘기 안 해고 그게 재심합력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룹만일 수도 있고 이 분당이라는 거에 형제 라인도 모여있거든요. 이것도 재심합력이에요. 이런 부분에 왔어도 다 재심합력이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밝게 웃어주고 누가 모시고 분당에 왔는데 여기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찌그러졌어. 전부 다 기록해 있고 여기 와서 또 어떻게 스피스 나중에 스피스 하니까 애터미 만나고 힘이 들어 죽겠어요. 그럼 이것도 재심합력이 아니라는 거야. 재심합력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하고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또 우리랑 같이 있게 또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분위기를 갖는 게 사실 그게 더 커요. 이 비즈니스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또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제대로 된 사람을 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이 문화에 있지를 못하면은 그 구조 자체가 연결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는 재심합력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뭐 포인트를 얼마를 해주고 이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아무것도 그건 재심합력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재심합력 그렇게 알고 있어. 사업을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도 스폰서가 몇 얼마 포인트를 넣어줘야 돼. 왜 재심합력 안 해주냐. 진짜는 그거 아닌데. 그건 저절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신뢰를 쌓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업은 신뢰 구축하는 사업.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니더라 이거야. 신뢰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면 결국 시간이 가고 조직이 쪼그라들어요. 막 커가도가요. 이게 안 돼 있어갖고 매출은 막 올라와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조직이 쪼그라들어. 왜? 있던 사람이 가버렸거든. 여러분 조직에서 이런 일은 벌어질 건데 안 벌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러면 또 오토 판매사도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저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뭘 집중할 거냐 이거 오토 판매사. 물론 시간을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품 내용과 전달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첫 그림 그려준 거 있죠? 만남.
거기서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제품이 전달된다고요. 이게 거기에 초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또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셔야 돼. 이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여기에 오는 게 집중이야. 초집중. 이날 누구 만나러 가는 건 이 사업을 아직 개념을 못 잡으신 분들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어디? 시스템 참여와 소비자한테 제품 전달하는 거. 여기에 처음에 집중해야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오토판매사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정리는 있어요. 어떤 존 그랜 유명한 분이 하신 말이야. 저는 이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 거야. 오늘 11시에 미팅 하신 분하고 애터미 가치를 얘기했으니까. 애터미 치약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분 성향에 따라서는 가치를 얘기한 거예요. 자, 볼까요? 성공은 남들이 대단하고 여기는 것을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데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자꾸 애터미의 가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옳은 일 맞아요? 예? 네. 예. 그런 생각 드신 분은 누구한테 가서 이걸 내가 물건이 파니 못 파니 그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은 못 팔어.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기 판다 그랬어요. 전달해라 그랬죠. 애터미 내가 상품 가치를 전달하는 거고 제품으로 봐서도 여러분 그 가치를 전달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변화는 또 왜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정리 또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부제가 뭐였어요? 변화였잖아요. 변화. 그럼 이 변화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오늘 이정희 국장님이 다 얘기는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너 준비가 안 되면 그 힘들어지는 게 그게 이거죠. 현재 머무르기 위한 고통은 변화의 고통보다 크다. 이해돼요? 예? 네. 네? 네. 현재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그런 생활을 한다면, 예? 그 고통이 계속 이뤄진다면은 지금 애터미를 만나서 여러분 약간의 변화를 통한 고통은 그리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도 변화하고 관련된 거죠.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래.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미친 짓이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예? 어떤 좋은 기대를 한다는 건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맞잖아요.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내가 아무런 변화를 안 하면서 어떤 좋은 결과 얻는 거잖아요. 변화해야 된 이유예요. 우리가. 그래서 책을 읽으라 그랬죠? 책은 이런 거 읽으시면 돼요. 바이블은 이거야.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된다. 15분 읽기 있었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해라고.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오늘 듣고 가서 뭐 누가 그랬더라고요. 80대 20의 법칙이 있다고. 아마 이 중에서 20%만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계가 나와 있대요. 이렇게 제시를 해도 80%는 안 했대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래서 많지 않은 거예요. 한번 이 책 읽어볼래요? 아, 이 책은 뭐냐? 아, 사람을 읽는 예. 우리는 사람을 이제 알아야 돼.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은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책도 있고요. 이건 시스템에 관한 책자니까. 그거는 또 요새 또 본사에서 또 제공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하루 15분씩 읽으면. 왜 읽는다 책은? 내가 변하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결국 내 내적 성장과 그다음에 조직 성장을 이제 나만 읽으면 돼요. 내 파트너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야 조직이 같이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나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터미 사업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도 경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는 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근데 여기 없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없어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배워서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
그러려면 뭐예요? 변해야 된다고 해 내가. 다음 주에도 일요일 날 여기 오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여기 오려면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결단. 아, 내가 한번 여기 오겠다. 그래서 예? 매일매일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아, 성공할 때까지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꺼내던 에이코아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3개월이면 습관이 돼요. 매일 하면 매일 하면 3개월이면 습관. 매일 여러분들이 그걸 에이코아를 하면은 습관이 된단 말이죠. 그때는 큰 결단을 안 하셔도 돼.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 모든 게 결단이에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바꿔 쓰는 것도 결단. 안 그래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결단해야 되는 거.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나왔어요. 변해야 돼. 또 변해야 돼. 내가 다음 주에는 이제 전부 양복들 입고 오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변화가 안 된 거야. 맞습니다.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어. 오토 판매사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할 것만 열심히 하면 오토 판매사가 쉽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 쉽게 됐어요. 6개월 만에 부업 3개월 전업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기가 막히죠. 그 이후에 한 번도 200만 원 밑에 나온 적은 없고 3년 정도에 1000만 원 나왔는데 그 밑으로 1000만 원 계속 안 나온 적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까지 제시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따라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몰라. 20%만 한대 확률적으로 이 중에서. 다음에 옷 입고 오는 거 보면 알겠죠 뭐 제가. 응?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오는지 여자분들은 전부 양장을 입고 우리 이정희 국장님처럼. 아, 이정희 국장님 저나 저도 편하게 입는 거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아, 저도 티 입고요. 토요일이니까 그냥 이날 운동화 신고 하고 싶어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불편하지만. 예. 자, 변하기로 했죠? 네. 요걸 하신 거야, 오늘은. 자신가요? 저하고 약속이 아니에요. 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서, 진짜 우리가 애터미 해결 잘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있던 친구가 가버렸네? 여기 아까 있던 친구는 제 아들이에요. 여러분 비전 주려고 그랬는데 요즘 친구 말고요. 요 전에 왔던 친구 있었어요. 젊은 친구. 제 아들도 이 사업을 제가 시켰어 합니다. 일로 하는 거예요. 일로. 몇십 년을 저희는 제 아들 제가 몇십 년을 여기다 놓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기가 막힌 거는 저희 아들은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을 포기하고 이걸 합니다. 이게 낫죠? 아직도 감을 못 잡아요? 뭐가 난지? 예? 저도 직장생활 했었단 말이에요. 몇십 년. 근데 그거는 노동소득이라 지금 돈 하나도 안 나와. 예? 밖에 일들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시하는 시스템 소득의 진짜 가치가 뭔지. 예? 일단은 내가 손해볼 거 없고 제일 판단하기 좋은 거는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내가 해줄 게 하나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정확히 저처럼 비전을 봐서 그 사람 노후 걱정도 안 되고 그 집안이 대대로 죽을 때까지 월 1억이라는 돈이 100년 동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우스운 일이고 이게 가치 없는 일이에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또 좋은 데 쓰래. 어디다 쓰래요? 공헌하는 삶을 쓰라 그러고 기부도 하고 예? 이제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디서 쓰는 것까지 알려주는 회사는 난 이래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녔다고 했는데 봉급을 주는데 그 봉급 받아서 어떻게 써? 그런데 알려준 데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우선 그 돈 버는 방법까지도 안 가르쳐줘 거기는요. 여러분 몸담았던 직장이 뭐든데 저 직장인이 됐으니까 돈 버는 거 가르쳐 줍니까? 거기서 돈 버는데 하나의 부속으로만 나를 사용한 거지 실질적으로 돈 버는 방법은 그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 아, 지금 제가 가르쳐 뭘 멀쩡히 뜨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가르쳐 줬잖아요. 아, 이거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돈 버는 법을 어디서 가르쳐 줬냐. 아,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애터미란 도구도까지 주면서 어디도 안 가르쳐 줬다고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공짜로 배워서 공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공짜로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제 공짜로 여러분 나중에 파트너 살면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네. 그거 하는 거야 얘는. 그러면 여러분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는 거라고. 예, 그래요. 이 좋은 날에 우린 엄청난 애터미, 대단한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매일매일 웃고 다니 엄청난 일을 많은데 찌그러 된 필요가 뭐 있어요? 예? 여러분 웃고 다니면 물어봐야 돼. 그 사람들이 애터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요즘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았어? 그게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노하우는 그거야. 예, 3년 후 요즘 또 반 판매사 제도가 나왔으니까 아마 사업은 또 날개를 돋워서 이걸 이제 하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빨라질 거고 그래서 늦어도 3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월천대 월천남이 돼서 노후가 걱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이 돈으로부터는 고생하지 않는 그런 모든 집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지셨죠? 네, 모든 방법이 다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다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계속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방법을 지금 전부 다 펼쳐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늘 하루 진짜 오늘부터 긍정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나 그리고 오늘부터 정말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의 인생 포인트,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공무원 아들한테도 이 사업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여러분들 감 잡으셨죠? 네, 다시 한번 두 분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